그래서 이 새로운 누 멤버들이 이 조직의 조직에 뭐가 문제가 될까요? 안전, secure 조직이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 이게 문제되는 것입니다. 이 조직이 secure 하나 secure하지 않아 unsecure 하나. 만약에 이 조직이 secure하지 않다면 어떻게 할까요? 떠나는 거죠. 예, 떠나게 되어져요. 예, 이러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new 멤버들에 대한 관리가 조직에 꼭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다는. 그 다음 이제 파워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new 멤버들이 여기에 이 조직에 대해서 안전함을 느낀다. secure함을 이제 갖게 이제 해야 되겠고요. 이제 분명하게 이제 그룹의 이제 바운더리가 정해지고 이제 이 그룹이 어떤 그룹이다. 이제 아이덴티티가 있게 되어지고요. 뉴 멤버가 이 조직에 대해서 시큐함을 느끼게 되면 자기도 역시 이 조직 안으로 들어오게 이제 완전히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뉴 멤버십 교육이 이제 있어야 되겠죠. 이 조직의 문화라든지 이 조직의 특성이라든지 이 조직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 뉴 멤버는 이 조직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갖는 것입니다. 난 참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하려면 구체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기준은 제시되어야 합니다. 크리테리아. 예, 이제 기준 크리테리아인데, 이 조직에 들어올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냐. 이 new 멤버가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기준이 뭐냐. 크리테리아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이 크리테리아는 역시 조직 전체에 뭘 얻어야 될까요?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그룹 전체에 동의가 없는 어떤 그 크리테리아 조직의 멤버십에 대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조직의 그룹의 테두리 또 아이덴티티 바운더리나 아이덴티티를 조화시키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계속 반복해 드리지만 이 내부에 들어올 수 있는 있도록 이끄는 것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냐면 1차적으로 조직의 리더십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의 리더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직을 만드는 창업자에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대로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부를 우리가 영어로 인사이더라고 이제 하십니다. 인사이더. 그럼 외부는 뭘까요? 아웃사이더입니다. 조직의 내부와 조직의 외부. 조직의 내부에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조직의 외부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복수로 써서 인사이더스, 아웃사이더스 이렇게 볼 수 있죠. 외부에 있는 사람들, 안에 있는 사람들 이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파워포인트에 16번째 자료에 보시면 지금 이 파란색의 라인은 예, 같은 예, 회사로 예, 옵니다. 예, 여기 전체가 이제 큰 회사입니다. 큰 회사의 내부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예, 인사이더들이 이제 회사의 마음을 갖추고 그 조직 시민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떠날 준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 시민 의식이 없습니다. 여기 내부에 있는 사람은 조직 몰입이 이루어지지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조직 몰입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 조직에서는 똑같이 내부에 있으나 외부에 있으나 베네핏을 똑같이 주어줄 수가 있습니다. 뭐 일을 하면 주지 않겠어요? 예, 줍니다.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내부에는 뭐가 주냐면 소속감이라고 그러죠. 소속감. 그러니까 belongness랍니다. 예. belongness. 예. 소속감을 갖게 되어져요. 그럼 외부의 사람들은
어떤 조직 자체가 왜, 이 조직이 일단 들어오면 소속감을 일단 부여는 하지만 자기 자신을 뭐라 그럴까요? 나는 이 그룹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나는 떠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조직에서 일을 하고 조직에서 이제 샐러리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이 아웃사이더스는 늘그 의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인사이더스가 갖고 있는 베네핏만큼 아웃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은 동일한 베네핏을 스스로가 포기를 하는 자리에 있게 되어져요. 그러면 인사이더에서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아웃사이더스를 볼 때에 늘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라고 늘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외부인의 사람은 늘 소외의식을 느껴요. 소외의식을 느끼게 되고 언젠가는 모르지만 계기가 되면 이 모든 베네핏을 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곳으로 떠나서 소속감을 갖는 곳으로 이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게 되어지고요. 이렇게 됐을 때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덴티티가 소속 아이덴티티 자기의 정체성이 굉장히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번째는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직업의 활동에 있어서, 자기 커리어의 활동에 있어서 세 가지 그 차원을 이제 생각하게 되어지는데요. 지금 여기에 첫째는 뭐냐면, 라터럴 무브먼트입니다. 라터럴 무브먼트라는 것은 또 다른 면입니다. 여기에 면이 있으면 또 다른 측면이 라터럴이에요. 그래서 이 라터럴은 뭐냐 하면 여기에 사람이 무리가 이만큼 있으면 여기도 사람의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무리들을 A라고 부르고 여기는 B라고 한다면 이 측면 운동은 항상 이쪽 무리들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전가시키는 기능과 임무를 전가시키는 일을 하는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일을 시키는, 그건 당신들이 하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조직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생겨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해, 너가 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벌써 이렇게 되면, 이 무리들은, 이제 많이, 이제, 마음이, 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를 유임하느냐 하면, 기능을 유임합니다. 첫째가, 기능, 펑션이죠. 조직에서의 기능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기능을 줍니다. 다른 측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수직 관계인데요. 여기서는 뭐 하느냐? 그래서 뭐 여기 우리가 하나를 이제 꺼들어 하십시다. 자기가 들어있는 하나의 그룹과요. 그 다음에 똑같은 일을 하는 또 다른 그룹이 있다고 할 경우에 자기의 임무를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요거는 라터럴, 다른 측면 기능, 운동이고요. 요거는 수직 기능입니다. 수직 운동, 수직 운동이라고 하겠죠. 버티컬 무브먼트. 이 수직 운동은 뭐냐? 뭐를 전가시키냐 하면, 수직 운동에서는, 예를 들어 이거예요. 시니어 매니지먼트 팀에서, 매니저들 팀에서 해야 할 것을 갖다가 누구에게, 중간 미들 매니지먼트 팀에다가 전달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것을 예, 하위 구조 하위 구조에다가 예, 전가시키는 것이 수족 운동입니다. 아, 세 번째는 뭐냐하면 내부 운동, 인클루시브 무브먼트입니다. 이것은 예, 안에 있는 사람과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외부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그 측면 운동, 요거 그다음에 수직 운동, 요것은 그래서 인클루시브 이 내부 운동, 요런 세 가지 운동이 이 조직에 존재하게 되어지죠. 그거에 대한 설명이 그 다음 슬라이드 18번에 존재합니다. 여기에 지금 제가 그림 그려드린 거예요. 이제 빨간 사람이 이렇게 있고요. 예, 여기 손 들고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여기는 쭉 이렇게 쭉 사람이 좀 서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 밖에 외부에 있는 사람과 이 안에 들어 있는 사람은 어떤 반응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그 파워포인트 자료에 secret fraternity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것입니다. 이 밖에 지금 있는 이 사람은 그냥 있는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뭘 생각하냐면 자기 자신은 이 그룹에 어떤 관계? 형제의 관계, 박의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외부에 있지만 하나의 큰 조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수의 그룹 속에 자기는 포함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포함시키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 다수의 그룹과 자기는 스스로 나는 나의 특권을 내가 스스로 포기하겠다. 내가 갖고 있는 특권을 나는 그 사람들에게 전가시키겠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자기가 스스로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프레트런티니까죠. 박의 성격을 갖습니다. 이것이 이 외부에 있는 사람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룹에서 또 조직에서 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유달리 유독 자기에게 주어진 특권을 스스로 버려요. 그러면서 자기는 스스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겠다고 해서 자기의 특권을 포기하고 그 사람에게 전가시켜버리는 예, 이러한 기능을 생각을 갖는 것이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늘 자기 자신의 개인이 세운 하나의 assumption, 가정을 갖고 있어요. 가정을 갖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은 어떨까요? 자기는 지금 이 조직에 들어와서 여기서 셀러리도 받고 존재하지만, 나의 존재는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나는 세워주는 것이다.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자기가 위안을 받으면서 이 조직 속에 조직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이 조직 속에 들어오는 것, 조직 속에서 자기가 제외되기 위해서 스스로 기회를 보고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조직에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그 문화적인 이제 가정들이 그럼 조직을 만드는 정책을 만들어 가거든요. 지금 우리가 정책에 대해서 이 정책의 관점에서 자 이러한 문제 생겨서 그러면 조직의 문화는 이 정책
정책을 만들어가는 정책의 관점에서 어떻게 기능을 하는가? 무슨 기능을 해야 되는 것인가? 리더는 어떤 사건의 걸 리더는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이런 때 바른 정책을 세워갈 것인가 하는 이러한 과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늘 리더에게 주어진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어떤 정책을 제시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어떤 정책을 제시함으로, 타당한 정책을 제시함으로 여기에 나오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고요. 리더의 정책입니다. 이번 학기 마지막에 여러분 제출할 문제가 바로 이러한 점입니다. 그렇지? 그것이 여러분 파워포인트 19번째 오른쪽 상단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제 조직으로 보게 되면 이러한 관계가 얼마나 오래 지속하게 될까 하는 거예요. 그 문제는 어디 있냐요? 오래 지속하면 지속할수록 이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외부에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 이제 점차적으로 생각이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부에 있는 사람은 내부에 있는 사람끼리 모이게 되어져요. 그럼 결국 어떻게 합니까? 외부에 있는 사람은 여기엔 결국은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준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자기의 고뇌를 포기하고 자기의 소속감 있는 대로 다른 대로 날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외부에 이와 같은 사람일 경우에 이 외부에 있는 사람이 이 내부에 있는 사람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사실 준비가 잘 된 사람이에요. 학적으로도, 어떤 기능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외부에 있는 사람, 내부에 있는 사람보다도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외부에 있는 사람, 외부의 사회에서 늘 견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가 하나, 그러니까 이럴 때에, CEO라든지 리더십에서 리더에서 이 파운드기 창시자는 어떠한 정책을 세워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때 리더의 역할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그래서 이러한 경우 보게 되면 조직에 항상 위험은 도사리고 있습니다. 도사리고 이 내부의 문제 자체는 뭐 그 별 문제 없지만 외부에 있는 사람 때문에 늘 이 조직은 위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직은 어떻게 합니까? 외부에 있는 이 사람을 안으로 끌어들여서 소속감을 갖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사람은 그걸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자기의 모든 아이디어를 함께 쉐어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직의 기능 면에서, 조직의 메커니즘 속에서, 메커니즘 볼 때에, 내부에 있는 사람은 이 외부에 있는 이 집단에 대해서 늘 거부 반응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우리의 열 외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 외에 있는 이 사람에게, 내부에 있는 사람은 잘하겠죠, 물론. 예, 잘하겠죠. 예, 그도 필요한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이 외부에 있는 이 사람을 대신할 만한 사람이, 나온다면, 그를 거절하고 말 것입니다. 예, 그래서 늘 이러한 위협이 늘 따른다는 것이 이 샤인의 견해입니다. 이만큼 어떻게 됐냐 하면, 이만큼, 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컴플렉스에 쌓입니다. 복합성의 문제를 갖습니다. 복합성인 것은 지금 우리가 내부의 통합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럼 내부의 통합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예, 상당히 중요한 과제예요. 내부의 통합은 아까도 좀 잠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이 조직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만들 것인가? 예,
어떠한 정책을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로 준비되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번 5주째 그 디스커션 보드에 그러면 이제 리더는 어떻게 되느냐? 리더는 이러한 문화적인 내용들을 배워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예, 배워야 된다. 리더가 이러한 문화적인 것을 배우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에서 내부에는 사람들 역시 이러한 문화적인 특성들을 배워야 된다. 배우지 못하면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리더도 마찬가지고 조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특성들을 반드시 깊이 있게 배워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복합성이 있는 사회다, 컴플렉스 소사이어티다 했을 때 이 아이덴티티의 문제가 늘 존재합니다. 그럼 내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럼 아무 일이 없는가? 그럼 이 외부에 있는 이 아웃사이더들은 이 인사이더들에게 어떤 존재가 되냐 하면,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되는 것이죠.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늘 뭐 우리 한국사회 같은 경우는 뭐 교만하다, 뭐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다, 뭐 등등의 해석을 붙이겠죠. 예, 자, 예, 이렇게 붙일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이제 아이덴티티 문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외부에 있는 사람에게는 아이덴티티가 그리고 소속감이 낮습니다. 상당히 이 소속감의 문제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누가 우리들이 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쪽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쪽에 대해서는 누가 그들 쪽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 편이냐 누가 그들 편이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갈라지게 되어져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룹의 테두리의 이 바운드리의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고요. 그룹에 있어서 아이덴티티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러면 이것을 그냥 방치하게 되면 이 내부 내적인 우선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여기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같은 조직 안에서 이쪽의 그룹과 이쪽의 그룹이 두 가지로 둘로 나뉘게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꼭 조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이라면 내부에 있는 사람과 외부에 있는 사람이 늘 문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아까도 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웃사이더들을 어떻게 하면 인사이더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가 하는 것이 리더십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 권위, 파워와 지위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이 새로운 그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나타나는 것이 이 권위와 지위 문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서론교 말씀드렸는데 물론 지금 계속 유지되는 그룹에서도 지위와 그 권세와 파워와 누가 파워를 갖는가 그래서 이 보고 체계가 이제 제대로 해야 되겠고요. 이것이 내부의 문제로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이 계층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늘 이건 좀 제가 지우고요. 이 조직에 있어서 있는 문제는 이미 기존에 있는 문제라면 기존에 있는 조직이라면 이 계층적인 내용이 그렇게 큰 그것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조직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그러나 새로운 조직일수록 이 계층화 이 스트라티피케이션 계층화라는 것은
우리 인간 사회에서 이 권 파워를 누가 갖느냐, 이 권위를 실용적으로 권위를 누가 갖느냐고 하는 이런 문제와 이제 동일하게 생각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러한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권위 파워와 지위는 누가 갖는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새로운 조직일수록 이것이 분명하게 세워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개인적인 특성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이 권위 새로운 새 그룹으로 조직될 때에 그룹될 때에 그 개인 객체의 특성은 리더 그러니까 리더십에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 니고시에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조정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넌 처음에 누가 하고 그 다음에 누가 뭐 이렇게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이런 권한도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그 포멀한 그 아주 형식적인 체계 자체에서는 형식적인 그 체계 속에서는 모든 사람이 참여할 라이트를 모든 사람이 함께 참여할 그 라이트를 권위를 모두 동일하게 가졌다고 하는 것을 이제 제 강조에 나가게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의 의견을 듣는 거죠. 예, 이 사람 의견 듣고 이 사람 의견 듣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참여하는 쪽으로 예, 나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처음부터 어떤 그 체계를 딱딱 잘라나는 것보다도 모든 사람이 함께 참여해서 의견도 같이 내고 자기의 견해도 내고 모든 사람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새로운 그룹에서 일반적인 태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여기서 꼭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생각할 수 있는 두 가지 조직의 형태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독재자, 독재적이냐, 아니면 온건한가. 온건한 한 조직과 독재적인 조직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토크라틱, 파트너리스틱, 온건한 것, 아버지 다원 이런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늘 이제 이 조직 자체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더 나은 것인가? 이게 조직의 성격에 대해서 하지만 독재적인 어떻게 합니까? 당신 이거 하시오, 당신 이거 하시오, 당신 이거 하시오 이렇게. 물론 군대 조직이면 괜찮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적인 조직이라면 아버지의 그 돌봄을 따뜻한 것 같은 그런 온건한 쪽이 훨씬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상당히 타당. 이 온건한 쪽이 오히려 그 조직 문화에 있어서 문화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제시되어지는 그러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앞에서도 이제 우리 계속 강의해야 되는데요. 이제 조직이 예, 섰습니다. 서게 되면 늘 뭐하고 연관이 되냐 하면 예, 이모셔널 늘 이 감정적인 요소와 늘 함께 하고 있어요. 이 가정 자체도 emotional assumptions라고 해서 감정적인 가정과 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이 이루어지려면 이 emotional assumption을 어떻게 하냐면 함께 share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 이 조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을 함께 나눈다, 음식을 함께 나눈다, 생각을 함께 나눈다. 거기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마음 편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 의사를 이야기하고 서로 나누고 뭐 채택이 되든 거절이 되든
채택이 되면 더 낫겠죠. 거절이 되든 채택이 되든 함께 그 의견을 가지고 함께 견해를 나누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의 동의가 이루어지고 예. 그래서 이것이 이런 쪽으로 온건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면 거기는 항상 뭐가 존재합니까? 야, 이 그룹은 내가 시간을 드릴만 하구나. 내가 여기 와가지고 함께 시간을 쓸 수가 있겠다. 내 생각도 아이디어도 제시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낌을 감정을 얼마나 그 조직 속에 들어가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을까? 사람들은 늘 안전을 원하잖아요. 앞에서도 지난주에 이야기 드렸죠. 마슬로의. 예. 그 안전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내 마음을 거기다가 쏟아 놓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늘 존재하는 것이 뭐냐 하면 피드백입니다. 이 조직에 대해서 이 리더에 대한 우리의 피드백이 무엇인가? 이건 이제 결과 반응이 된 거죠. 그러니까 emotional shared assumption. 나의 갖고 emotional shared assumption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emotional assumption을 이제 서로 share 할 때에 서로에게는 긍정적인 피드백 아니면 부정적인 피드백이 존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조직은 큰 틀로 보게 되면 하나의 규칙을 문화적인 하나의 규범이 생기고 규칙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조직은 이제 구성이 되겠죠. 요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좀 나아가서 모든 그룹, 모든 조직은 항상 뭐가 존재하냐 같으면 규범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규범 자체를 시작할 때에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것은 규범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 규범이 발전된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성경의 그런 규범이 아니라 그 조직에 있어서의 그 규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조직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봐서는